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서툴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네, 방심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저희 제작진이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담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이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해 주실까요? 이분은 아니면은 반대 의견일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사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바뀐 거는 국내 증권사보다는 약간 외국계 증권사에서 갑자기 또 목표 주가 상향, 긍정적인 뷰, 생각보다 그렇게 추운 겨울 아닌 반도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무슨 시를 쓰시나요? 네. 앞서 노래도 저는 꽃길이라고 들어가지고. 아, 꽃길만. 네, 그래서 좋은 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또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이 코너를 통해서 삼성전자 분석한 지가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주가가 안 좋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힘내서 올라갈 때도 항상 변하는 게 없는 거는 삼성전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고 있고요. 저희가 주가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회사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평가가 이래저래 이제 바뀌는 상황 쪽에서 업황이나 또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좀 더 구체화된 미래 이런 쪽을 좀 원하는 차원 쪽에서 주가가 좀 덜 반영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기다리면 가겠죠. 네, 그런 변화를 지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외국계 증권사는 뭐 솔직히 지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때는 안 좋다고 해서 윈터 이즈 커밍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다시 다 잊어라. 이제는 그 꽃길, 예, 꽃길이 아니고 꽃길. 꽃길.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먼저 DY 증권이라고 하는 옆나라 일본 증권사가 목표가를 한 11만 5천 원대로 상향했고 네, 바로 그 다음날 CLSA죠. 조금 얄밉죠, 이 회사. 네, 근데 10만 5천 원대로 목표가 상향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 그런 쪽에서 어떻게 국내 증권사들도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맞춰서 과거에 안 좋았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또 바꾸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또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게 스팟 가격이죠. 스팟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지난번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데드 크로스다 어떻게 이러다가 지금은 다시 골든 크로스다 와 이러고 있는 상황들.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지만 네, 업황이 그만큼 또 개선될 것이다라는 쪽의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주가도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이야기하니까 삼성전자는 애증의 종목입니다라고 글도 올려주셨고 꽃으로 때리시려고요라고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승한다고 어떻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설레발이라고 친다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설레발을 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라고 봐요. 실제로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줬을 때 가장 크게 아웃퍼포먼스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이달에만 1조를 담았습니다. 자신들의 뷰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증시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일까요? 다 까먹었을 때 뭐라 그러셨죠? 네. 일단 설레발이건 뭔 간에 네, 발이 참 크네요. 왜요? 지금 1조 가까이 사는 정도면은 예, 네, 큰 발, 빅풋 네,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삼성전자 매수를 할 때 그 징후를 보게 되면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주가가 반응하면서 살짝 올라오는 분위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 3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한테 일단 기술력도 아직 명함도 못 내는 이런 상황 쪽에서 그걸 보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참 국력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있었으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반응은 있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메모리 업황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들이 같이 깔리면서 외국인들이 움직였다라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는데 또 그만큼 낙폭도 컸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보여지게 되면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지금 어느 한 쪽에서는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로 사는 것보다 올 한 해 공매도 한 그게 얼마냐.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돼서 공매도 청산의 움직임, 숏 커버링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한쪽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확인할 수도 없죠. 계좌가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흐름들, 특히 저항선 때에서 거래 확 실으면서 계속 매수를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동향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쪽도 참 3위를 봐야 되겠지만 그쪽의 동향들도 같이 보면서 어떤 업황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약간 미 증시를 후행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1, 2위 업체가 3위 업체의 주가를 눈여겨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말들이 많은 와중에 삼성전자는 일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실제로 100억 달러 수출답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메모리 파워가 강하게 나타날지, 최근에 또 디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거다, 고점 대비 많이 안 밀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고점이 어딘가요? 그건 모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해도 지금 올해 1200억 달러는 하겠다. 근데 이게 물론 2018년도 슈퍼사이클 때보다는 현저히 줄어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두 번째 이 정도까지 보여준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어떤 메모리 반도체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죠. 비메모리. 이쪽에 대한 수출도 10월 달까지 수출 증가율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쪽에 변화를 끌고 가겠다는 입장들은 두 회사 모두 다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에 1위를 가지고 갈증 난다. 현기증 난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나오는 P3, 그러니까 평택 3공장은 내년 초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바로 양산이 들어가겠죠. 네. 게다가 미국에만 파운드리 두 개, 그리고 또 평택 P4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캐파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기서 성과가 나왔을 때 이를 누가 가장 긴장해야 될까요? TSMC, 뭐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긴장을 하겠죠. 게다가 기술력은 면밀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조금 더 앞설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TSMC는 지금 지역 확대 쪽으로만 나가서 물량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퀄컴 같은 데서도 충분히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뭐 어떤 점유율을 뒤집는 차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변화의 가능성은 타진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TSMC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그렇게 뒤처지는 게 아닌데 왜 투자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 1위와의 그 격차가 그렇게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생부터 다르고요. 태생부터 TSMC는 그쪽의 비메모리 쪽과 어떻게 보면 약간 갑과 을의 관계로 출발을 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설계를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생산해 주겠다라는 관계 쪽으로 갔는데, 업황이 이제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갑과 을이 약간 역전되는 관계로 가면서 어떤 시장 점유율과 캐파가 많이 커진 회사가 대표적으로 TSMC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다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칩 만들 때 뭐 할 때 다 필요한데 우리에도 좀 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기 일본까지 가서 공장 세우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지역별로는 계속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문어발식으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TSMC한테 죄송하네요. 네. 근데 이런 확장보다는 기술력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괜히 한국 사람인 거 티냈네요.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변화의 흐름들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저희가 앞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짚어봤는데, 미국에도 가고 중동에도 가고 바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대표이사 전원도 교체했고, 이 삼성전자의 행보가 조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의도에 관련돼서 이제 사장님들 높으신 분들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석할 건 없습니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헤드라인에는 뉴 삼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바뀌겠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업 부문별의 변화가 좀 더 눈에 띄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내년 가게 되면 가전과 IM이라고 하는 모바일 쪽을 통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예측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ICT 신산업 관련된 쪽을 강화시키는 쪽에 새로운 사업 부문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구체화돼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어떤 대표가 갈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레몬 리서치 대표가 제가 아니고 딴 분이 나오게 되면 네. 분위기가 정 확 바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에 분위기 쇄신 쪽에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사람이 아니라서요. 네. 레몬 리서치 대표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면은 레몬 리서치 느낌이 또 안 나겠네요. 확실히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바뀌게 되면은 변화가 생기고 또 분위기도 바뀌겠죠. 일단은 이 행보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이제 여쭤볼 때가 됐는데 6만 8천 원, 정말 6만 원 선까지 갔다가 다시 7만 7천 원, 7만 8천 원 향해 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저희 건물주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반도체를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 김민 대표님 연말에 반도체와 저희 한번 진하게 사랑해도 괜찮은지 삼성전자와 사랑해도 괜찮은지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네, 투자 의견은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네. 좋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좋게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9만 원대 사서 물려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럼 9만 원대면 올해 초겠죠. 샀었을 때 아니면 작년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올해 한 3.9% 됩니다. 그러면 뭐 20%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배당을 받은 다음에 그냥 출금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로 계속 투자를 했다. 한 2년 정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8만 원대 중반대만 가도 원본이 회복되는데 거기다 나오는 배당은 또 계속 플러스 알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손절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보면서 나오는 배당과 그에 따른 또 자금들을 계속 운용할 때는 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될 회사니까 거기서 크게 배신을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는 중요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단계 중요한 가격이죠. 맞습니다. 지금 직전 고점 대고 변하다 보니까 중요한 가격이고 다음으로는 지금 또 거의 하향 횡보했던 다음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8만 1천 원대가 또 중요한 가격대고요. 그 다음이 8만 5천 원대 이런 식으로 매물대는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가가 업황과 함께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이어지게 되면 쭉 갈 수는 있는데 딱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건 외국인들이 그냥 숏 커버링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월 중반대 이후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지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지권은 한 7만 2천 원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블님이 밑에서 조금 올랐는데 끊어갈까요? 아니면 쭉 붙들고 있어야 할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쭉 붙들고 가시는 건가요? 네. 끊어가는 게 그러니까 단기 수익 챙기고 네. 다시 삼성전자로 단기 매매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 타이밍 잡기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리고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한 12월 말까지는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따블님 쭉 붙들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하니 당연히 같이 갈 손잡을 만한 소부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소부장 관련주. 우리 제가 봤을 때 김민수 대표님은 이런 밑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잘 골라오시는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네. 괜찮겠습니까? 주가도 잘 가야 되겠는데요. 주가도 잘 가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3종 세트라고 뭐 어떤 뭐 소재 쪽이나 뭐 장비 쪽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 부각을 잘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후공정 있는 회사들 쪽이 눈길이 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PSK홀딩스 같습니다. PSK홀딩스요? 예, 저희가 PSK라는 회사는 아는데 네. 홀딩스다 보니까 지분 한 32% 갖고 있는 거가 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출 구조를 따져보다 보니까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장비 쪽이 있는데 디스컴이라고 있고 리플라우라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디스컴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흡수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리플라우 같은 경우는 숄더볼이라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 네, 이쪽을 안정화시키는 장비를 만드는 쪽인데 이쪽이 네페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으로 직접 들어가면서 옷셋 업체들 중화권까지도 같이 확보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패키징 관련된 쪽 당연히 잘 나갈 걸로 알고 있고 또 중국의 CIS라고 하는 이미지 관련된 칩 쪽이나 아니면 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점진적으로 고객 확대가 되면서 실적들이 영업이익 자체가 변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한번 좀 더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지주사, 지분만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 PSK 홀딩스 자체적인 매력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장밋빛 전망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PSK 홀딩스를 또 낙수가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